그래서 사전투표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신분증을 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리고 뭐 프린트를 발급받고 하는 일련의 그 행위들 있잖아요. 그 행위들을 거기에 그 행위에 필요한 것이 뭐 어떤 거냐면 노트북하고 프린터하고 신분증하고 이런 이제 신분증 확인기하고 이런 일련의 장비 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컴퓨터하고 이그 인식하는 프린트까지 다 합해서 이게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속으로 가상 머신. 가상 머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가상으로 발급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가상 머신 안에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여러 해가지고 개.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A님도 그러시지만 좀 추측하건데 지금 각 투표소에 예비 발급기가 있잖아요. 예비 발급기. 있죠. 예비 발급기는 안 썼단 말이거든요.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그 예비 그 발급기에 대해서 각각 그 모든 그 세트들이 노트북을 포함한 그 세트들이 고스란히 가상 컴퓨터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꿈과 같은 일인데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서버 안에서 수백 개가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급을 했다고 보십시오. 이거랑 이거랑 현장에서 두 대로 발급을 했는데 여기 이게 발급기가 있습니다. 예비 발급기가 있습니다. 예비 발급기는 안 쓰고 여기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아까 이 복잡하게 보이는 서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급하고 하는데 가상에 실제로 이건 움직이지 않지만 심지어는 전원 코드도 빠져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서버에서 마치 실제로 작동하는 듯이 거기서도 발급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발급을 하고 뭐 신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적절하게 이제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되는 것도 가상으로 에뮬레이트를 다 끝냈지만 에뮬레이트된 데이터를 나중에 한꺼번에 프린터를 줄줄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상 컴퓨터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다할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렇게 접속을 해서 만약에 조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로직화된 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미 레코드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선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사람 데이터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사전선거 투표지가 대량으로 이미 외부에서 제3에서 출력될 수 있다. 이한 200만 장 이상 뭐 이렇게 출력해서 이미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제 실제로 인크리징 뭐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유령이죠. 그죠? 이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장 하더라도 한뭐 10대에서 20대면 충분합니다. 예.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딩 시스템이죠. 구글에서 제공한 클라우딩 시스템에 보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아예 서버를 가상 서버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한 개인도 20대의 서버를 뭐 임시로 얼마만 주면 버추얼 머신을 쫙 써서 사실 임차를 잠시 했다가 다시 반납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에뮬레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문제가 뭐냐면 이번 4.15 총선이 뭐냐면 디지털 기술이 너무너무 진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에 굉장히 국회나 우리 국민들이 등한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는 모든 국민이 알지를 못해요.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투표 안 했는지를 알수 없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마치 제대로 된 투표이냐 국민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종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변경 전에는 종이 선거인 명부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자를 대고 거기다가 본인 확인한 다음에 사인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선거인 명부가 선거 이미 전에 훨씬 전에 출력이 돼 버린다는 거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 종이 선거 명부는 출력이 되고 나면 저 종이에 사인한 것이 제각각 달라야 되고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이분이 제대로 사인하는지 안 하는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종이 선거인 명부는 쏘기가 곤란한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렇게 저게 이제 네. 지금까지 선거했던 데 예, 예. 기억에 남아있네요. 항상 자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예. 저게 아마 2014년 무렵부터 저렇게 전자로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가 되면서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전자 통합 선거인 명부거든요. 2013년에 법이 개정되고 14년 1월부터 제가 발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만학의 근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렇게 사인을 해버리면 저 흔적, 디지털 흔적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손으로 쓱 하는 사인하는 거나 지문도 마찬가지죠. 이 지문은 유권자면 다 그 등록을 한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협, 실제로 그 금융도 탈취를 하는데, 만약에 그 백도어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그렇게 뒷문을 열어주면 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저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제가 3시인가 뭐 4시 정도 내보낸 게 그런 그 사전투표지를 얼마만큼 제조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특히 파트너 HST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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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파트너스 HS인데 이제 네.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파트너 여러분 혹시 메모해 놓으셨다가 파트너 HSTV입니다. 아주 그냥 부업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계 분석 같은 걸 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또 부지런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두 개 줬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한 200만 표 정도에서 750만 표 정도까지가 패브리케이티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추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상당히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그거를 요약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미베인 교수도 보니까 패브리케이티드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가 오늘 이제 마침 중앙일보 보고 그 다음에 파트너 HSTV 그 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것이 아 이만큼 숫자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